지금 제가 질문할게 그냥 오픈하고 말씀드릴게요. 응. 미스터 트롯의 영탁씨시죠? 영탁? 네. 생년월일이 83년. 83년. 네. 양력으로 5월 13일입니다. 이 사람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? 네. 이 사람은 노력파야, 노력파. 노력파. 응. 그리고 이 사람 주변에 사람이 아주 많아. 아, 사람이 많아. 응. 그렇죠. 이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 아주 많고, 네. 존경하는 사람도 많아. 네. 그렇죠? 이 사람은 고민이 뭐가 있는지 알아? 나 혼자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, 네.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많네. 와, 마음이 넓네요. 응. 이 사람 되게 성실해. 네.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고, 네. 노력하다고 그래. 네. 그래서 뭐든지 끈기가 있고, 네.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. 재능도 있고, 그 재능이 노력과 같이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랬죠. 네.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술성이 뛰어나. 예술성이 뛰어나다. 응, 예술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랬죠. 네. 이렇게 노래 말고도, 네. 원래 사업을 해도 괜찮다? 아, 사업가로? 응, 이 사람 사업을 해도 성공한다고 그랬죠. 근데 이 사람 좋은 일도 많았고, 돈이 생기면은, 네. 부두욕도 많이 도울 거야. 아, 근데 그 부두욕도 도는데, 네. 내가 아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줄 거야. 돈을 줘서 도와주는 것보다도, 네. 밥을 굶는 사람도 밥도 잘 사주고, 아, 술 먹고 싶은 사람 술 먹으면 좀 고민 상담도 잘 해두고, 이렇게 토닥토닥도 잘 해두고, 아,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죠. 그래서 든든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지. 네네네.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도 잘한다 알아? 뭐. 강의 같은 것도 잘한다. 강의? 응. 가득히는 것도 잘한다. 네. 귀에 쪽쪽 들어오게 잘하는 사람이야. 네.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귀에 쪽쪽 박혀. 네.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신축년 운을 봐야 되잖아. 네. 신축년. 근데 안 좋은 것도 나오는데 얘기해도 되는 거야? 아, 예, 뭐 어차피 말씀 다 하셨으니까. 코로나 유행하잖아요. 네. 감기 조심해, 감기. 아, 감기. 응. 감기 조심해야 돼. 신축년은, 네. 감기가 꼭 조금 조심해야 돼. 네, 네. 근데 감기 비슷한 게 또 코로나잖아. 그렇죠. 왜냐하면 여기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2차원이라고 있는데. 2차원? 2차원. 2차원? 네. 거기가 코로나가 그랬어요, 최근에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내년에 신축년에 도전해야 돼. 아, 신축년에 무조건? 응. 신축년에 감기, 네. 코로나 오는 거 도전해야 돼. 아, 네네네. 됐다야? 이거, 네. 진짜 도전해야 돼. 네, 제가 전달은 못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보실 거예요. 그러면은 영탁이 아저씨야 이거 보고 있으면 도전하세요. 네. 동다가 응원해요. 왜냐면은 아프면은 안 돼. 왜냐면, 네. 동다가 좋아하는 사람이야. 네. 그래서 그거 도전하고, 오, 이쪽으로 보면은, 이쪽으로는 바빠. 이 사람 이쪽으로는 재물도 도우고, 네. 바쁘다고 그래. 네. 근데 이 사람도 조금 쉬었다 가야겠다. 아, 좀 휴식이 필요하다. 어. 왜냐면은 감기 코로나 조심하라고 됐잖아. 네네네.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나 내가 면역력 높아둬야 돼. 네네. 면역력이 높으면은 감기하고 코로나 잘 안 걸리잖아.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많이 먹고, 네. 제일 중요한 거 잘 자야 돼. 아. 그리고 신경 쓰는 애들 많아. 내가 알아서 혼자서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혼자서 신경 써. 네.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나빠지면은 이렇게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들어오잖아. 네. 그래서 일도 일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관리하면 더 해야 돼. 네. 아까 그 아띠아하고 좀 틀리게, 이 아띠아가 더 조금 더 조심해야 돼. 아, 더 조심해야 된다. 응. 이런 건강 쪽으로는. 응. 네. 어떻게 동다가 응원해요. 진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감기 코로나 조심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좋은 거 많이 먹고 잠 자자고 잘 자고 그래야 돼. 네. 그래야지 영원히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, 국민들한테. 네. 그리고 동다가 도와줄게. 네. 안 아프게. 네, 감사합니다. 응.